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짧게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오늘 고통이 났겠지만, 그동안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그저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닥 역시 그저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신고가 행진을 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어디까지 조정할 거냐? 그건 모릅니다. 자, 뭐, 어디까지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죠? 뭐, 차트에 대해서, 차트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뭐죠? 240일까지 지지할 것이냐? 60일까지 지지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올라갔다가 60일을 지지하고 다시 재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예측에 불과하지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의 V자 반등으로 강력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오르든 얘기는 뭐죠? 이제, 유동성 파티는 가고 주식발 더블 딥이 오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 현상이냐? 저는 그런 후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우리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북한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한반도를 긴장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북한 내부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가 있다고 추정을 해봐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는 아직 악화되는 반면에 증시의 화랑새를 띠면서 실물과 주가의 간 괴리를 나타내는 디커플링이 굉장히 현상에 대한 우려로 가서 그 디커플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제롬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으로서 금리에 대한 2023년까지 올릴 계획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가 재발발을 하면서 그죠? 북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수위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가고 있다. 이래서 이제 또다시 코로나19가 또 변종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더위에 약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예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들은 빨리 이 뭐죠?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을 또 겪고 있겠죠. 어쨌든 시장은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을 그 너무 급히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일시적 현상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40일선 지지할 거다 또는 뭐 60일선 지지할 거다 전고점을 지지할 거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올라왔던 연기금이 끌어올렸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자, 올라갔다가 눌러서 60일 지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개인들이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것이 240일선을 오늘 깼지만 저 지지하고 나갈 것이냐, 또는 60일까지 깼다가 지지하고 나갈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신용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개인 투자 자금도 엄청나게 많지만, 신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투자자의 예탁금이 어제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45조 8,900억이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근데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오늘 이미 투자자들을 보면 신용은 지금 무려 또 늘어가서 오늘 또 늘어가지고 709억이 늘어나면서 지금 신용 잔고가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1조 5,837억입니다. 자, 그럼 예탁금은 어떻게 얼마나 늘었냐? 예탁금이 어제 날짜로 금요일 날로 날짜로 45조 8,900억이요. 대충. 그랬는데 오늘 날짜가 얼마냐면 47조 7,690억입니다. 참 이거 7,690억. 엄청납니다. 그럼 무려 거의 또 2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세력도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개인이 무려 예 코스피에서 얼마를 샀냐 하면 오늘 1조 2천억을 샀는데 예탁금은 무려 거의 1조 거의 8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 재밌죠. 더군다나 그 뭐죠? CMA 통장 잔고는 줄었습니다. CMA 통장이 55조 정도 했었는데요. CMA 잔고가 그러면 예, 이게 어제 55조 2천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53조 9,500 정도. 그럼 CMA 잔고가 이쪽으로 옮겨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자, 또 늘어서 47조 7,690억.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역시 무려 예, 11조가 됩니다. 대기 자금이 11조가 됩니다. 대기 자금, 주식 대기 자금이. 굉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자, 조종은 있을지언정. 그럼 유동성 파티는 끊어 더블 딥으로 가느냐? 예,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맞는다, 저것이 맞는다, 뭐. 그래서 디커플링 하면 일정 현상이 아니라, 예. 더블 딥은 아직 이르고 일정 급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뭐 예? 코로나 이후 풀린 자금이 갈 곳이 없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또 안보 문제와 결핍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또는 미중 무역 지난번에도 나왔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2차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폭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현금 확보하라. 이런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조정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한 그 반락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주식을 뭘 들고 가는 것이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대폭락이 왔을 때도 어떻게 됐나요? 좋은 주식은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하더라도 또 조정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은 끊임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은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또 머리까지 조정하느냐, 뭐 240일 조정한다, 무슨 전고점을 지지한다, 60일 지지한다, 이런 건 뭐 120일에서는 지지할 거다. 또 120일 지지한다는 얘기 또 나올 건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 기업을 언제나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타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자, 저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다가 지금 보시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단타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익이 지금 지난번 4월 1일 사갖고 이게 수익이 오늘 상당히 많이 8%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29%나 있었는데 자, 그럼 단타는 이런 전문가들도 전부 다 지금 전부 마이너스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단타에서 엄청나게 볼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기업이 성장하는 한 여러분의 돈은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에 대한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평생 행복한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세 가지 이유만에 대해서 오늘은 또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손실난 종목과 수익난 종목을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실난 종목을 팔지 않고, 예, 매도할 주식을 손실난 종목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익난 종목을 매도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하나손해보험이 추세를 이탈하고 실적이 부진하면서 끊임없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거는 절대로 못 팝니다. 왜?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아서 너무 잘 팔았습니다. 조정하고 또 나가고, 조정하고 또 나갑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쉬지 않고. 그런데 반등할까봐 두려워서 팔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손실난 건 손실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손실난 걸 팔아다가 팔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유해야 올라가는 종목 조정하다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손실난 이 손실을 갖다 복구해 줄 가능성이 큰데 이 방법은 택하지 않고 누굴 택하죠? 이걸 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르고 이거는 보유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손실은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만을 보지 기업이 성장하는지 가치가 커지는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차트와 가격만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더라. 가격에서 벗어나서 그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도달하면 진단할 때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가가 도달했으니까 매도해야 되고 목표가가 도달하자서 보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애널리스트는 끊임없이 목표가를 올립니다. 그 바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를 하냐? 지난번에 분명히 11만 원, 1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11만 3,700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 개선되는 것을 2분기에 또다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목표가를 14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11만 원에 10만 원? 11만 원의 목표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10만 원에 팔아야 되나요?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라는 것은 예, 목표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놓치는 방법인 거예요. 뭐 PBR이 3가야 정답이다? 고평가다? 아니, PBR이 3이면 얘는 옛날에 팔았어야 됩니다. PBR이 8.6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주식 투자에 대한 이론을 잘못 알고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은 키우지 못하고 손실은 키우고 수익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배터지게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격만 나면 다 잘라줍니다. 전문가들이. 그럼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까요? 조정이 들어와서 길게 못 갖고 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투자자들이 또 잘못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종목을 추천하면 현재가나 시장가로 사보지 못하고 거의 그저 밑에다 대놓고 전문가님 안 사줬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자, 오늘 이걸 살라고 제가 셀트리온에다가 헬스케어에다가 매수하려고 밑에다 대놨습니다. 과연 사질까요?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큰 수익을 낼 수익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하고 종가로 그냥 사는 것이지 밑에다 대놓고 산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사야 될 종목이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져서 사볼 만한 종목이라 여러분이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현재가나 시장가로 과감히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고 저것이 오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세 가지를 유리 언어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정석으로 가는 길만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예. 지금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어가서 할수 없이 재녹화를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그래야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해서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발생으로 강화됨으로써 나간 것이 신풍제약이 그래도 엄청나게 나갔다가 역시 내려왔죠. 그래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바닥에서 2월 달에 임상에 들어간다. 2월 달인가요? 예, 임상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법이 없다. 397%가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그쵸? 반드시 이해라고요. 오늘은 저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다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부터 전기차까지 모두가 많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대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서 알소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상회의 그죠? 강하게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주도주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온 것이 대북이 북한이 대남에 대한 압력 강화로 스페코 이것이 뭐죠? 전쟁 얘기만 나오면 급등 나가는 종목. 또 하나가 누구죠? 빅텍이죠. 이런 것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는데요. 저는 뭐 별로 돈을 잘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잘안 합니다. 끊임없이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을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믿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게 더 큰, 그죠? 콘텐츠 제작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갖지 마시고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갈때 여러분의 수익이 다시 재상승해서 커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